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희대의 대법관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그 고사하시던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승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그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서 부결을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 대법원장의 그 국회 표결이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민주당도 부결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파다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 지금 위기에서 살짝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그 표결도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정말로 법원 판사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12월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경에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굉장히 더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파다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만난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 문제가 최고의 관건인데, 이 문제는 이번에 민주당도 만만찮다. 또 부결 한번 시켜봐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법률에 위배된 바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지 탄핵을 하고, 그 탄핵이 똥볼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는 이런 사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신뢰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 연중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똥 쳐발래듯이 쳐발래가지고, 민생 말만 민생한다 그랬지 그똥 쳐발레 있는 사법 리스크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은 죄는 이미 아마 지어져 있고 사건은 이미 명확하게 확정돼 있는 건데 그거를 법대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재판을 온유월에 엿가락 늘이듯이 온유월에 소불알 늘이듯이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있다고 장난이 되겠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이 문제에 따른 법원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이런 시점에 조희대의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주 출신의 사람입니다. 경주 출신의 사람인데 경북의 영남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 대법원장 배출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희대 후보자는 대구의 경북고등학교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198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돼서 1986년도에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돼가지고 30년 동안 그 법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일해왔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돈줄 따라서 건순일 같은 경우에는 야릇한 그런 말이야. 선거 재판으로 해서 이재명의 선거를 재판을 도왔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날아갔으면은 오늘의 이재명이 있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도 없는 그 중요한 요체로 건순일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한 로펌, 그돈 많이 주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을 기르면서 대법원장을 요청하니까 저는 학교에서 후학을 기르겠다. 선생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고사하시던 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저쪽에 전화에 굴복하신 것 같습니다. 1957년생인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데 정년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퇴임보다도 한달 퇴임에 한달더 하고 나오게 됩니다. 한달더 하게 나오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친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좋은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뺏긴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부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같이 출범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대법원장을 대법원장과 같이 임기를 시작하면 되니까 양당이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는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표결에서도 그렇게 나쁜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승낙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희대 후보 지명자를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설득을 나섰지만은 조희대 후보자는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요청하던 그런 오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허술한 허접한 그런 관리 같았으면은 대통령이 부른다 그러면은 총알같이 가가지고 먼저 가서 기다릴 텐데 이분은 대통령이 이 오찬을 요구했지만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런 끼가 있을까 싶어서 아주 지금 이번에 대법원장은 제대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은 김용철 전 대법원장 37년 만에 대구 경북에 대법원장이 탄생된다 하는 이런 대구 경북 영남 지방에도 지금 아주 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자입니다. 안철상 그래서 지금 조희대의 대법관은 지명자는 오늘이지요. 오늘 9일 서초구에 대법원을 찾아가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금 업무에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엘리트적인 이런 법관이 이번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지금 우리 뉴스에 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됐던 이런 소식을 듣다가 조희대 대법관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 준다 안 줄까봐 온 사방 온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인사청탁하는 것도 있었을 건데 대법원장 하라 그래도 안 하겠다. 나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겠다. 고사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쪽 같은 이런 판결로 인해 가지고 항상 소수의 의견을 내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런 사람이 선비형 법관이 아닌가? 선비라는 말은 이런 데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관도 창령조가입니다. 창령조가 히자면은 저의 규자하고 같은 학렬인데 아주 이런 사람이 선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창령조가의 대표적인 선비로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남명조식 선생인데 남명조식 선생도 역시나 국가의 그 왕이 어떤 자리를 줄 테니까 이 받아라 안 받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산천 이 지방에서 후학이나 기르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그 밀란이 있을 적에 지방에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군들이 장수들이 전부 다 남명 선생 휘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집안에
그 집안에 창녕조가의 집안에 선비의 남명선생 집안에 이런 또 선비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영남지방에서도 받들어 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의 그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엄격하다 하는 그런 것이 확실히 드러났고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고는 다르고 김명수 체제의 그런 진보 성향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미스터 소수 의견 언제나 대법관 10여 명 중에서도 자기 의견을 또렷하게 나타내는 소수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8월 달에 자신이 주심으로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전원 합의체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이런 좌우가 분명하고 법이 엄격한 대법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체제하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의견을 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최소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던 말 세 마리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 대법관으로서 김명수 체제하에서 문재인 체제하에서 이런 말을 했던 분이에요. 이런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대법원장이 빨리 국회 인준을 거쳐서 본 업무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으면 좋겠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가지고 국회 인준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는 인품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온 국민이 이 의견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만 삐딱하게 생각하겠지. 하지만은 이준영 대법원장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자까지 탈락을 시킨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각오해야 돼요. 어디 이런 분의 흠결이 있는가?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을 잡아보겠지만은 이만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 휘하에 지금 이런 조희대의 대법원장 지명자 같은 분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운도 이제 아주 쏴 아침 햇살처럼 퍼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평을 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무사히 마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판사의 판결이 바로 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호였습니다.